안녕하세요. 제로키리 외국전 코치 하엄 운영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 그리고 스포츠에 관련한 여러 가지 영양적인 부분들을 여쭤보고 답변을 받아볼 건데요. 70%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회원님들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나 근성장을 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습관을 일단 물을 적게 마시는 것으로 꼽아보았는데요. 일단 물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각 세포로 운반해서 노폐물을 신장 또는 폐로 보내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물이 일단 부족하게 되면 대사작용이 지연되고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보통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한 2리터에서 3리터를 권장드려요. 체중 25kg당 1에서 1.5리터 권장드리고 있어요. 다이어트나 근성장을 할 때 피해야 하는 습관으로 두 번째로는 과식을 하는 것을 꼽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양 이상의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을 과식이라고 해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남은 열량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세포수가 늘어나면 지방조직이 커져서 살이 찌게 돼요. 한 번의 과식으로는 사실 살이 크게 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 조금씩 이제 먹게 되면 그 지방 세포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축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면 일단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신체는 줄어든 식사량에 맞춰서 대사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은 공복 상태가 너무 많이 지속되게 되면 밥을 안 먹게 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활성화하게 되는데 더 급격하게 살이 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이제 피해야 할 습관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이어트랑 뭐 향상,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나 또는 음식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우리 흔하게 드시고 계시는 계란. 네. 계란은 영양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철분하고 아연,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맛도 좋고 칼로리도 많이 낮아서 근육 성장에 가성비 좋은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때문에 노른자를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른자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좋은 영양소들이 다 노른자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적정량의 노른자를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는 닭가슴살을 예로 들어볼게요. 1g당 단백질 29g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식량 대비 제일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에는 계란처럼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좋은 지방을 이제 따로 섭취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사실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하기 때문에 맛이 없기도 하고 질리기도 많이 질리죠. 근데 우리 시중에 파는 0칼로리 소스, 그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는 연어를 꼽아보았어요. 오메가3이 풍부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연어는 비만과 대사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인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방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단백질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연어 익혀먹는 건 싫어하는데 회로 먹어도 괜찮나요? 물론 회 떠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먹는 게 단백질 흡수에 조금 더 도움이 더 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았듯이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섭취 후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에 있는데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는데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또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고픔을 더 쉽게 느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의 일단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도넛, 그리고 과자 등에 첨가되어 있는 설탕과 같은 첨가 탄수화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현미,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채소인 브로콜리에도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일단 느리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정상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을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은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피해야 할 그런 음식들과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